뭐해? 문 열어. Open the doors. 아니. 오, 카운트, 카운트, 카운트. Hey, Herchi. Hey, Herchi, let's go. Hey, Herchi, let's go. Hey, Herchi. Hey, Herchi. Hey, Hey, Herchi, let's go. Hey, Herchi, let's go. Hey, Herchi, let's go. 아, 와, 크게, 크게. Hey, Herchi, let's go. Hey, Herchi, let's go. 과연 죽다 살아난 그는 성우가 일단 바뀌었네요. 나를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대사는 그대로인데 확실히 성우가 바뀌었네요. 오, 역시 살아있었나 헤야치. 어? 왓? 오, 존페링 이제 밀어내네요. 우와, 우와, 돌려차기 개멋있다. 원원투 벽광대. 와, 엑스. 어, 왜 네 놈이 여기? 오, 친하게 지내보지 않으련? 오, 잡기 이행되네요. 뭐야, 리디아니? 아, 이거 옛날 저거네요. 이거 몸반격기 하는 거 그대로 있구나. 아, 옛날 그 커맨드 잡기로 날리는 거 이제는 이렇게 찍어 내리네. 오, 야, 주인공 대전. 그걸로 내가 죽을 줄 알았니? 와, 오, 수리야. 어? 9RK 다음 추가 타 생겼네요. 무다 생겼는데? 이게 뭐야 이거? 귀신꺼 같은 건데 다른 게 생겼네. 오, 지뢰진 뭔가 이제 기술처럼 바뀌었다. 우와, 맞고? 이게 뭔데? 뭔데 이거? 뭐야? 뭐야 자세 저거? 뭔가 강화되는 것 같은데요? 기술이? 어! 우정 다음에 더블가 있어요! 데빌 카즈야 기술이 왜 절로 갔노? 어, 레이지 아트다! 오! 야, 얘는 진짜 사나이네요. 그치, 한 방에 그냥 레이저 써버리네. 진짜 사나이다. 뭐 누구누구처럼 뭐 피닉스 튀어나오고 이런 게 없네. 그냥 진짜 사나이다. 한 방 퍽 주고 끝내버리네. 와우, 헤이 허치 미시마.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이거는 진작에 나왔어야 될 근본 캐릭이었는데. 와, 멋있다. 오, 커마. 이 3는 뭐야? 커마 3. 겐마지 템플? 겐마지 템플? 오, 뭐 스토리보드 생기고요. 어이구, 딸내미. 야, 짜세 봐요. 진짜 멋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좀 OP의 냄새가 나요. 손페링하고 그것도 있고 우종 앉아서 히트하면은 떠퍼 들어가는 거 지금 봤거든요. 너무, 근데 솔직하게 이제 분위기 좋은데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좀 성우 햄이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이게 처음 해야치 성우는 되게 이게 안 칼진 목소리에 다 갈라지는 목소리였거든요. 막 찌렁찌렁하고. 근데 이분은 세 번째 성우신 것 같은데. 어, 뭐야, 중간 나락 쓸기 중간 보니까 나락 쓸기 보니까 사대 노양심 나락이네요. 저스트 나락. 그래요? 한번 일단 봐볼게요. 어, 역시 살아있었나. 헤이 헐취. 헤이 헐취. 아, 아벤발 다음 짜세를 잡네요. 가드하면.
아, 아벤발 차고 이거 그 태권도 기술에도 있는 그 얼굴 막기잖아요. 이거 머리 이거 막고 쳐내는 거 이거 하고 갑자기 진파치 마냥 바로 초풍이 나가는 그 스탠스가 있나 봐요. 그다음 이건 대시에서 어 커즈야미시마 철권팔 진정한 실력해가 절로 들어간대요. What the 저거 중단이야 상단이야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둘 셋 중단 같기도 하고 상단 같기도 한데 이거는 좀 나와봐야 할 것 같네요. 모임 이거 원래 그거잖아요. 이거 앞 오른손하고 무릎으로 차는 기술이었는데 아 앞 이거 하고 이제 중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짜세 나온 다음에 패링을 한 거네. 아 짜세 다음 패링을 한 거구나. 아니 잠시만요 이게 짜세가 그냥 패링인 것 같은데요. 이거 하고 요거 할 때가 패링 상태인 것 같아 그냥. 어? 아 이제 그 10프레임 박치기가 그로기가 돼버리네? 아니 지금 마신 건 맞은 거 마냥 쓰러진 거 맞죠? 이거 몇 가지 확정일지 모르겠는데 어! 저발차기가 12에서 13인 것 같아요. 와 이거 하고 그냥 이제 밀어버리네. 와 멋있다 이거 기술이 그냥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그 상단 그 가불기도 밀어내나 봐. 이거 왼손 다음에 아 이게 분권 들키가 아니라 압양손 이런 거 아닐까 이거? 이게 양손이 저렇게 바뀐 건가? 좀 밀어내네. 아 이거 돌려차기가 좀 개인적으로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태권도에도 돌려차기를 좀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완전 사나이식 돌려차기 그냥 이런 킥 진짜 이 뭐지 옆구리에 맞으면 진짜 숨모시거든요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그냥 기술 자체가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네, 격투기식 돌려차기. 뭐야 이거? 가드 끼기가 있잖아. 이거 횡 오른손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호밍인데 상단이네요. 이게 상단 후리면 가드가 깨지네. 이거 못 앉으면 가드 깨짐과 동시에 1, 1, 2 얘만 벽광이 되는 게 그대로 있어요. 큰일 났다. 아 이건 옛날 벽콤이네요. 이거 그냥 제자리에서 나가는 쌍장이 있네. 횡치고 기와 찍고 어! 아 이거 기와 찍고 이거 있고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추가 타로 이제 그 뇌신이 있네. 아 이 히트 버스트구나. 아 히트 버스트 얘도 찍어내리네요 보니까. 어 뭐니 이거. 오! 히트버스에서만 나가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서 보여주는 거 보니까 하나 둘 아 나살에서 캔슬하고 잡기가 있네. 다문 캔슬 잡기가 생겼네. 와 근데 이게 바로 잡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심리를 거네요. 아 저 잡기 그대로 있구나. 아까 빨리 지나가서 못 봤나 보다. 이건 어디까지 와? 잠만 이게 한 마이너스 16쯤 되나봐요. 이 저기 뭐야 귀신권이. 근데 이제 대시 통발을 너무 길게 끌어가지고 이게 한 18프레임쯤으로 발동된 것 같은데. 아 옛날 몸반격기 하면은 이제 히트 대시가 되는구나. 히트 발동이 되네. 옛날 발차기 그대로 있네요. 캬 그 한국식 번역에는 저게 이 대사가 그걸로 나오잖아요. 싸울 준비가 되면 다시 오거라 이러면서 툭 치잖아요. 이거 직역하면은 다시 태어나서 준비되면 와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와라 다시 지금은 너는 안 되니까 다시 태어나서 덤비로 와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역이 된 거예요 그게. 야, 탈면권 빨개지는 거 봐.
우와 머리라. 난 아까 저게 주먹이랑 주먹이 마주친 건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는 머리랑 주먹이네 이게. 아니 어떻게 머리랑 주먹이랑. 멋있다. 수리야. 어? 아 지금 그 탈면권 쪽에 좀 불나고 있잖아요. 왠지 저게 히트 때 나가는 기술인 것 같은데 9RK 다음에 이제 이걸 찍어내리는 기술이 생겼네요. 저거 바닥 깰 때 저걸로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그건가 보다. 그 브라이언처럼 이렇게 불 들어오면은 저거 쓸 수 있게끔 연속 나가는 기술인가 보다. 어? 빠세 있네? 아쉬 때리고 넘어지진 넘어지지는 않고 플러스를 엄청 크게 가져가네요. 그 다음에 바로 이게 기상. 와 이게 기상 오른손인가 보다. 아 이게 기상 오른손인가 봐요. 이거 저 관음새였나? 그거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졌나 본데? 기상 오른손인가 봐 이거. 관음새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아 이게 기상어퍼인가 보다. 그래 세븐 때 그 기상어퍼 없어가지고 해야치조들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 기상어퍼를 준 것 같네. 관음새가 안 보이잖아 지금. 원투 쌍장 밀기. 와 벽콘 봐라. 와 이거 뭐야 이거 나락 좀 느낌이 달라요. 어 막혀도 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구나. 와 홀리 씨. 아 히트에서는 나락이 가드 해도 너는 막아라 이거구나. 아 그런가 스택인 걸 수도 있겠네요. 어 그냥 밝기도 있나 봐. 아 자세 밝기가 있구나. 아 자세 밝기가 있구나. 어이씨 잠깐만 이게 12딜캐. 스택이 스택 상태였어서 쌍장하면 저렇게 날아갔나 보네. 아 어 이게 뭐임. 와 스택 쌓인 헤야치는 뭐 그냥 데빌 아닌가요 이거. 와 몸에 불 나고 있잖아 지금. 밀고 와 귀신권 확정으로 들어가네. 야 이게 더블 오퍼구나. 옛날 더블 오퍼네. 태그 1 때부터 있던 그 이렇게 띄우는 거. 그 옛날에 사기 스펙이었는데 이거. 이게 막히고 딜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OP가 바뀔 것 같아 이거. 근데 보니까 오른손 왼손 나왔거든요. 역 더퍼인가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왼손 오손이 아니라 역 더퍼인가 봐. 아. 어 이거 잠깐만 레이지 드라이브가 있네? 아니 얘는 왜 레이지 드라이브를 줬어 왜? 레이지 드라이브가 있네? 와 멋있다. 한 방 크게 주로. 와 이 한 방이 너무 멋있다. 에. 아니 이 자세는 세븐의 디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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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얼굴 껌했을 때 그거네요. 와 또 여기서 이스트 에그를 또. 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 멋있어요. 남성미 넘치고 잘 만든 것 같아. 근데 이제 더블 어퍼의 마이너스가 몇인지랑 그리고 이제 일단 성광 벽광이 되니까 10프레임 벽광이 되는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나? 왜 유일무이하냐면 아주세나 원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못하잖아요. 그냥 바로 쳐야 되는데 얘는 보다가 이제 칠 수 있으니까. 아 놈진. 아 놈진 같은 경우도 그거잖아요. 완전 보고는 못하는데 얘는 이제 간 보다가 또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 뜻은 좀 유일무이하다는 거였어요. 10프레임 그 벽광 있는 애들도 있는데 섬광 벽광은 진짜 레전드예요.